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에 가려고 공항에 왔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충류이 바로 크레스트 게코, 그 친구를 찾으려고 뉴칼레도니아에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뉴칼레도니아 탐사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아, 이번에 탐사를 갈 멤버인데요, 소개 한 번씩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생물 유튜버 준호준호입니다. 야, 또 준호준호님 하면은 네, 무조건 같이 가야죠 또. 안녕하세요, 포인트 랩타일의 이원준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이 두 분이랑 저희가 한 반년 준비했나요? 거의 반년 준비해서 이번에 떠납니다. 살았어. 드디어 뉴칼레도니아에 왔습니다, 여러분. 와, 꿈에 그리던 곳인데. 아, 근데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와, 드디어 뉴칼레도니아의 공기를 마시는구나. 지금 밤 11시입니다. 저 호텔 예약을 했는데 호텔에 셔틀버스가 있어서 셔틀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할 예정.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근처에 있는 아쿠아리움이나 동물원을 갈 예정입니다. 고치로 도마뱀 축배를 들어야겠구만. 자, 저희는 지금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간단하게 도시락을 먹고 샴페인 먹고 자려고요. 버스가 흔들었어요. 버스가. 네, 안 흔들어서 얌전히 딸 줄 알았는데. 와,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 눈 뜨자마자 지금 촬영하는 거고요. 와, 미쳤어. 와, 물 색깔 봐봐. 자, 저희는 드디어 뉴칼레도니아 1일차입니다. 아, 2일차죠. 1일차는 어제 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이 근처에 또 관광할 수 있는, 제가 파이나 아일랜드 들어가기 전에 관광할 수 있는 코스가 또 있다고. 바로 앞에 수족관이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이요? 아쿠아리움이요. 야, 자, 지금 아쿠아리움을 가던 중에 이제 초등학교 앞에서 많이 보던 그 미모사, 이거 종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거느리면 아이고 부끄러워 하죠? 신기하죠? 와, 여기서 다다다다다다. 우와. 자, 우선은 오늘은 시차 적응이랑 조금 피로 좀 풀려고 여기 메인 아일랜드, 여기 지도 보이시죠? 이곳에서 하루 지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쿠아리움이라든지 동물원 뭐 이런 곳을 방문하고 근처에서 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오늘의 우리 팀의 목표인 뉴칼레도니아 무치료 개코들을 찾아서 섬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뉴칼레도니아에 있는 아쿠아리움도 굉장히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칼레도니아에서만 서식을 하는 이 앵무조개라는 것도 여기 서식을 한다는데, 아쿠아리움 가면 있다고 해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찾았어, 아쿠아리움. 바로 앞에 있었네, 진짜. 저희 숙소예요, 여러분. 저기 바로 옆에 아쿠아리움 있습니다. 자, 정말 가까운 곳에 있을 줄 몰랐는데, 와, 여기 바다에서 듀공이랑 바다 거북이도 손쉽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맹그로브, 아, 이거 움직이는 나무다. 이게 뿌리가 여기로 옮기고 저기 이렇게 튀어야 되고 해서 나무가 움직이는 나무라고 유명하죠. 아마존에서도 많이 봤었고. 자, 우선은 아쿠아리움으로 갑시다. 문 닫은 거 아니겠지? 헬로. 깜짝이야. 빨리 감기로 해서 들어온 걸로. 홀라. 금액이 싸요.
이게 성인이 거의 한 15,000원, 아, 한 18,000원, 2만원 되는 것 같아요. Hello. We are member for three people, adult. Yes. Yeah. C'est pour aider la bénévole pour l'animation des jugons parce que c'est là. 자, 뉴칼레도니아에 있는 아쿠아리움. 자, 입장합니다. 뉴칼레도니아에 있는 아쿠아리움은 어떨지. 와우. 야, 신기하다. 우와, 처음 보는 물고기야. 처음 보는 물고기예요, 여러분. 저기 엄청 큰 메기. 아, 뭐야? 장어인가? 이거 장어예요, 뭐예요? 엄청 뭐야? 커요. 엄청 커. 있지? 메기인가?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네. 써 있네요. 아, 장어예요. 자이언트 몰 모틀리일. 그리고 플래그테일이라고 써여 있는데 이게 무슨 종일까요? 붕어 종류일까요? 전체적인 비바리움 자연 생태를 그대로 담았고요. 오, 여기 보면은 지금 진검이새우도 뉴칼레도니아에 서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허가를 지금 받은 상태여서 어포기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고비라고 하는 약간 망독 종류? 기수 지역에 사는 애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프레쉬 워터라 써있네요, 민물. 와, 이게 진검이새우 엄청 크다. 그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그 진검이새우 종류인 것 같은데 크기가 요만해요. 뒤에 있는데 엄청 크고 그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그 진검이새우 있죠. 큰 진검이새우. 야, 자연에서 이거 잡아서 먹고 싶다. 자,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농계다. 농계. 농계 농계.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암컷 종, 암컷 애들은 발색이 좀 달라요, 수컷이랑. 여기 아래 있는 수컷들은 집게가 큽니다. 얘가 집게가 엄청 크죠. 농개들도 있고요. 여기도 맹그로브 숲들이 있어서 실제로 맹그로브 크랩도 뉴칼레도니아에 서식을 한다고 하거든요. 투어가 있는데 잡을 수 있으면은 뭐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와, 처음으로 온 곳이 아쿠아리움인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와, 그다음 빅벨레헤마도 있네요. 여기 보면은 빅벨레헤마가 엄청 큰데 여기 옆에 왼쪽에 우리나라에도 사는 그 파이프피쉬 종류가 있습니다. 약간 머리가 해마랑 똑같이 생겼는데 생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와, 빅벨레헤마 여기도 사나봐요. 엄청 큽니다. 와, 이 동남아 가면은 이게 거꾸로 서 있는 물고기인데 레이저 피쉬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실제로 물속에서 봤는데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약간 그런 어종이에요. 와, 스쿠버 다이빙을 해야 되나 진짜? 바이칼라도 있네. 아쿠아리움 가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직접 서식하는 물고기를 잡아서 넣었다라는 거죠. 피카스 트리거 제 키웠었는데 싸넣어서 다시 그 수족관으로 드렸어요. 난 어렸을 때 스크린클링 하다가 허벅지 제가 물었어. 아, 진짜요? 내가 아마 제 영역 안에 들어갔던 것 같아. 네, 제 이빨이 날카롭잖아요. 자, 그 관광객들도 이렇게 오시고요. 여기 보면은 와, 이거 업사이드 다운인가? 해파리입니다, 해파리.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이 자포들을 직접 번식을 해서 저기 저렇게 근데 저건 아닌 것 같네. 말미잘 같네. 자, 이렇게 해파리관도 있고요. 아, 나는 솔직히 뉴칼레도니아가 이렇게 아쿠아리움이 잘 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자, 이게 보름달 해파리네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냥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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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느낌. 저기 뒤에 노란 색깔을 이제 내장이 지니고 있는 거는 먹이를 섭취한 거예요. 와, 여기도 보세요. 아, 제발 앵무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와, 크레피쉬 크레피쉬 엄청 크다. 아, 맛있겠다. 진짜 크다. 어이, 미안하다. 야, 니 앞인. 야, 오, 라이언 피쉬. 이거 라이언 피쉬라고 아시죠? 얘네 이제 구로퍼들이 라이언 피쉬 잡아먹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거미불가사리도 뒤에 숨어있고. 오, 가든일 귀엽죠. 여기는 약간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좀
좀 색다르게 되어 있어요. 가드릴은 장어입니다. 장어. 이렇게 부유물이나 유기물 덜어 방금처럼 먹이 섭취를 하면서 살아가는 약간 토착? 아니죠. 정착성 장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이쁘다. 여기는 아쿠아리움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웅장한 그런 모습은 없지만 작고 작게 이쁜 그런 곳이고요. 아, 그거 있어요? 너무 잘 꾸며놨어요. 우와, 미쳤다. 이거 스피어형이잖아요. 아, 얘 지금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와, 미쳤다. 이거 무조건 봐야 되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뉴칼레도니아니까 이 스피어형의 멘티스 시림프를 이렇게 가까이서 완전 정상적인 개체를 보는 거 처음이에요. 눈이 이렇게 있고요. 되게 사람보다 더 많은 색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굴을 파서 이렇게 있고, 얘도 여기가 굴인데 얘는 지금 여기 땅 보고 있네요. 크기가 이 정도 말합니다. 와, 너무 잘 온 것 같죠. 볼 게 너무 많고. 예, 레드 랍스터 한국에서 팔죠? 한국에서는 퍼플 랍스터로 팔고요. 여기 보면 엄청 거대한 허밋 크랩이라고 해서 주먹보다 훨씬 더 큰 소라게 종류도 있는데 색깔이 너무 이뻐요. 이게 소라게라고 안 하고 집게라고 하죠. 소라게는 좀 작은 사이즈들이 좀 많고요. 한국에서 분양하는 건데 얘도 이제 제자리에서 먹이를 기다려 사냥하는 애들이에요. 오, 여기 할리퀸 시림프 있다. 할리퀸 시림프. 우후. 여기 메인이다. 여기 메인 약간 그런 느낌이고, 여기서 이렇게 구경하시는 곳인데 저기 보면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물고기들 잠시 감상해 볼까요? 저기 위에는 이제 배트피쉬라고 해서 벌칙한 애들이 있고요. 저는 저기 있죠? 파란 색깔 있죠? 저 파란 색깔 물고기가 캐럿피쉬 종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우, 심해요다. 이 스플릿 핀 플래시 라이트 피쉬라고 어디 있나봐요. 여기 있네. 빛을 여기서 반딧불처럼 눈에서 발광을 하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저쪽에서 반짝여야 되는데 반짝이질 않네요. 설마? 설마 앵무조개가 여기 있겠어요? 왠지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뭐가 앵무조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디요? 우와! 와, 미쳤어. 살아있는 거 맞나? 이거 살아있는 거 맞아요? 살아있어요, 이거? 안 움직이는데요? 와, 신기합니다. 어쨌든 이 앵무조개를 살아있는 친구를 봤어요. 뉴칼레도니아에서만 서식한다고 하는데, 와, 이게 심해어종인가 보다. 여기, 이거 아니에요? 오, 붙어있어. 우와, 여기 있어. 여기 얘네 여기 붙어있는데요? 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다. 여기 살아있어. 지금 앵무조개가 살아있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신기해요. 얘는 지금 좀 작거든요? 이렇게 숨 쉬는 모습이고요. 얘 살아있는 화석이라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뉴칼레도니아에서만 서식을 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조개냐? 와. 오, 수영이야. 약간 문어처럼 저렇게 천천히 유영하는 느낌? 조개인데도 이렇게 유영을 하는 느낌? 와, 이거를 눈앞에서 직관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 신기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물속에 떠다니는 유기물이나 이런 거를 먹는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해에 살고 움직임이 좀 적은 아이들이에요. 자, 무튼 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티노스 기간테우스가 있네. 아, 이거 왜 성이 바뀌었어? 여기 바티모스 기간테우스가 있는데 얘네도 심해종이거든요. 사체들을 다 먹어주는 그런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데 여기에 엄청 많은 개체수들이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큼지막하게. 아, 아쉽다. 이게 그거 돼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대게랑 이런 거 다 있나봐요. 여기에 이제 곰치도 있고요. 저기 뒤에 털개 같이 생긴 애들도 있네요. 오, 진짜 여기 가성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다 같이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을마다 있잖아요. 수호신,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약간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야외로 나오면 듀공이라든지 또 다른 동물들이 좀 있다고 해요. 뉴칼레도니아 하면은 앵무조개와 듀공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요. 홀라. 와, 바다거북이다. 와,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야, 일광욕 하고 있었니? 와, 여기는 전시가 좀 독특해요. 바다거북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와, 엄청 커요. 엄청 커, 엄청 커. 이거 장수거북. 장수거북. 여기 형님들 아주 착하시네. 말하니까 같이 해줘요. 아, 장수거북이 아니다. 아, 장수거북이 아니라 제가 이름 까먹었다. 제가 착각했는데 얘가 그 프로 아 제가 장수거북이 아니에요. 이게 여수 아쿠아리움에서 지금 있는 그 바다거북인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지금 여기 분이 Hello, I'm with my friend from Korea, from Redouane from France. 지금 프랑스에서 스탠딩 코미디야 하고 Yeah, stand-up comedy. 1,000,000 subscriber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I say I love you, Korea. I love Korea. 사랑해요, 한국. 사랑해요, 한국. Thank you. Thank you. Merci, merci. 자, 근데 여러분들 안 좋은 소식. 저 프랑스 코미디언한테 물어봤더니 듀공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된장 괜찮아요. 자연에서 발견하면 되죠. 이 아쿠아리움이 이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정말 다양한 제가 보고 싶었던 앵무조개라든지 스피어 멘티스리프라든지 붉은 머리 거북이 아까 장수 거북이라 말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무튼 오늘 이렇게 뉴칼레도니아에 위치한 이 아쿠아리움을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설렙니다. 제가 조금 말을 잘 못했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제 마음이나 우리 여러분들 마음이나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이걸 다 봤으니 이번에 2탄으로 뉴칼레도니아 동물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2탄도 기대해주세요.